연기 그리고 예능계까지 장악한 만능 엔터테이너죠. 유쾌한 매력남 이승기. 지금 만나보시죠. 편한 거요? 네네. 좋아하죠. 막 이렇게 갇혀 있고 딱딱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잘 안 돼서. 바로 이런 스타일이죠. 많아요. 섹시한 스타일, 샤프한 스타일, 핸섬한 스타일, 멋있는 스타일, 귀여운 스타일. 뭘 골라야 되지? 네. 너무 많은데요. 다 어울리죠. 특유의 입지도 아니 어떤 막 심한 모험을 하지도 않고 그냥 좀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이에요. 깔끔하게. 계속 보면 잘 입은 스타일이잖아요. 네. 처음에는 몰라요. 계속 한번 보세요. 잘 입는 것 같죠? 그래서 이승기는 뭐뭐한 스타일이다? 클래식한 스타일이다. 직접 뽑은 승기 씨만의 스타일은 클래식이었는데요. 깔끔한 정장 차림 참 잘 어울리죠? 제가 왜 클래식을 하게 됐냐면 네. 처음엔 약간 바지 사이즈를 좀 크게 입었어요. 네. 뭔가 양동근 선배님 같은 옛날 스타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힙합 스타일 말이죠. 아 이건 아니구나. 한 2년 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. 강동원 네네. 선배님이나 아니면 모델 출신에 정말 늘씬하신 분들 많잖아요. 스키니. 나도 저걸 입어봐야겠다. 이런 늘씬한 스키니 스타일이요? 땡!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얼마 만에 포기하셨나요? 한 스키니요? 네. 한 2시간 쇼핑하다 포기했어요. 맞는 바지가 없더라고요. 네. 예. 제가 좀 묻어가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죠. 이런 묻어가는 아저씨 패션도 잘 어울립니다. 승기야, 네가 입으니까 이쁘다. 땡! 성대모사 장안의 화제죠? 이거 한 숟가락만 먹으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 성공 아닙니까? 땡!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셔보세요. 하고 힘을 줘보세요. 하고 딱 잡는 거죠. 맞죠? 땡! 굉장히 힘차네요. 이마를 잘 안 드러내죠. 아, 예. 왜 이마가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니요, 넓어요? 이마가 되게 넓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원하게 모험을 한번 해봤었거든요. 시원합니다. 잘 어울리는데요, 뭐. 커피도 못 찍어봤고 카메라도 못 찍어봤고 핸드폰도 못 찍어봤고 요거 못 찍었는데 조금 어떻게 아, 아닙니다. 저는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. 진짜 욕심 안 나나요? 진짜요? 잘 전달되길 바랄 뿐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. 예, 예, 잘 감사합니다. 잘 전달됐을 겁니다. 해보기 해보면 네. 근데 처음에는 진짜 맨날 씻고 예. 그러셨잖아요. 예. 한겨울 산속에서도 세수는 꼭 했던 승기 씨.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씻는다고요.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오해예요. 아, 그래요? 충분히 잘 씻거든요. 아. 요새 보면 안 씻고 자는 것처럼 나가더라고요. 네. 그렇진 않아요. 야생에서도 드라이는 필수. 승기야 죽인다. 여기 산장 주인인 줄 알았네. 형들의 놀림 속에서도 깔끔함은 포기 못하는 승기 씨입니다.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세수를 하세요? 집에 있으면 세수 안 하세요? 아니 나가. 아 그래요? 아 꼭 나가야지만 세수를 해야 되나? 아니 보통. 예. 아 찝찝하지 않으세요? 막 집에서. 전해요. 예. 아 확실하시죠? 예. 그런 사람이 있다네요. 아 그런 사람이 네. 있구나. 예. 2004년 누난 내 여자를 외치며 혜성같이 가요계에 등장한 이승기. 8년이 지난 지금 가요계를 넘어 예능계까지 점령했는데요. 내 여자니까 부를 때 네. 이렇게 본인이 연기도 하고 예능 다방면으로 이렇게 잘 되게 될 줄 알았어요? 아 전 몰랐죠. 뭐 알고 잘하는 사람이겠어요. 예. 아 나는 다 이제 잘할 거니까 뭐 내 여자친구 예, 내 여자라니까 네네네네. 뭐 부르면 뜨겠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. 모범생 승기 씨가 예능 돌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남겼는데요. 형이 초인종 눌렀으니까 문은 니네가 따주렴. 알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연예가 준비 시청자 여러분께 올 한해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실 텐데 하루 이틀만에 끝내지 마시고 2011년 끝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서 원하시는 바 정말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쭉 유쾌한 모습 보여주세요. 지금까지 이승기 씨였습니다.